네, 일단 뭐 우리 선수들이 뭐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일단 뭐 정규리그 1위라는 뭐 타이틀을 안고 있게 참 의미 있는 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MVP를 받고 FA 계약까지 다 하고 며칠간은 되게 기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돌아오는 시즌이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조금 많이 제가 좋은 상도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잘 하려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복귀하고 나서 또 트레이드 되면서 이제 다른 팀에 오다 보니까 또 마음도 또 새롭고 좋은 팀에 와서 또 이 팀에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생각도 많이 들어서요. 제 목표도 목표지만 이제 팀의 성적에 대해서도 또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모든 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. 금회가. 네, 지금 한 70%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선수들이 개개인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좀 향상이 됐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이길 수 있다는 뭐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. 또 선수들의 또 신뢰, 알렉스 선수 보면 알렉스의 그 역할 분담, 또 이제 세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제 세타들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아마 다가오는 시즌에는 참 재밌는 뭐 경기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금 제가 어려울 때 확실히 득점될 수 있는 선수로 성장을 하고 싶고 공격만 잘하는 선수보다는 수비랑 그런 면에서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되고 싶고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라이트로 가면서 2단 공격, 하이볼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똑똑한 배구를 하고 싶어서 감독님께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똑똑한 배구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전에는 이제 선배들을 많이 따르고 또 이제 저 스스로만 생각하고 훈련에 임하고 또 이제 지금 그랬지만 이제는 좀 제가 또 위에 선배들을 도와주면서 또 후배들도 잘 이끌어야 될 부분이 크고 또 그 역시 감독님 말씀이나 코치님 말씀도 잘 따라야 되고 생활 부분이나 운동적인 부분이나 좀 모범이 돼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첫째로 일단은 삼성 화재 팀이겠죠. 2년 만에 제가 복귀를 했잖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모습들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 또 선의 경쟁으로서 또 좀 많이 시기가 달라졌구나 얘기도 또 많이 듣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화재랑 경기가 제일 좀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좀 이제 이 하나의 이제 도약을 위해서 이제 하는 이제 트레이드였고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로가 이제 또 이 군대도 또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FA가 되면 또 이 포지션에 따라 또 선수도 또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멀리 내다보고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솔직히 조금 되는 거는 그래도 리시브 라인에서 조금 더 애들이 불안해 안 하고 조금 더 재밌는 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. 일단 저는 올 시즌에는 무조건 통합 우승을 생각하고 지금 훈련도 하고 다짐을 하고 있고요. 좋은 선수들하고 또 호흡도 잘 맞춰가면서 또 많은 팬분들한테 저만의 또 좋은 모습, 또 저만의 색깔을 또 보여드리는 게 제 좀 목표고 또 잘 왔다라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올 시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뭐 1위에서 우승을 못했던 것도 아쉽지만 팬분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런 것도 되게 아쉬운 것 같으니까 이번 시즌에는 우승이든 통합 우승이든 챔피언 결전전까지 꼭 응원하면서 같이 뛰어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뭐 다가오는 시즌에는 항상 감독의 목표는 우승입니다. 더 나아가서는 우리 카드 팀이 정교하고 좀 더 스피드하고 토탈 배구를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항상 우리 카드를 사랑해준 팬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팀으로 거듭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카드 파이팅! 왜 그렇게 쳐다봐? 그냥 신기해서요. 뭐가? 유튜브에 알람이 울리면 코보TV 영상이 올라오는 게요. 유튜브 알람? 블랙 때 울리는 그런 거? 시켜줘 그럼. 뭘요? 코보TV 명예 구독자.
있겠지. 또 기억조차 없겠지만.